네, 스탠딩 에그에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들 물어보셔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인데요, 코드. 네, 거기 영상에 나오는거나 원곡처럼 치려면 B로 쳐야 되거든요, B. 네, 그렇죠? F,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F 코드 폼으로 7플랫까지 쭉 올려주세요, 바레를. 7플랫으로 올려주면 여기서 치면 F가 되겠죠? 그 다음이 코드가 F샵 on B플랫이에요. 베이스는 여기서 하나가 내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샵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D 코드 폼이죠. 네, F샵으로 우선 손모양을 설명드리면 중지로 6플랫, 6번 줄 6플랫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1번 손가락 검지로 쭉 벌려서 4번 줄 4플랫. 네, 두 칸을 넘어가야 되죠. 네, 4번 줄 4플랫. 그 다음에 약지로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 6플랫. 네, 중지와 똑같은 6플랫입니다.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7플랫.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베이스는 6번 줄에 B플랫을 치면서 밑에 세 줄, 4번 줄, 3번 줄, 2번 줄은 F샵을 치게 돼요. 그죠?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F샵. 네. 요거를 여기서 밑에서 잡아준 거죠. 베이스는 틀리게. 네. 여기서 많이 물어보셔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베이스, 미치고, 그죠? 미치고, 바로 요거를 잡아줘야 되니까 연습을 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이 또 중요한 게 G샵 마이너스 세븐이라는 코드인데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G샵 마이너스 세븐은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죠? 여기서 G, F 코드 폼으로요. 네. G죠? 올라가면 G샵. 근데 G샵 마이너니까 중지를 떼줘서 마이너죠? 맨날 이 상태에서 G샵 마이너스 세븐이니까 새끼손가락까지 떼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G샵 마이너스 세븐인데 이렇게 안 잡고 요 5번 줄을 생략을 해주는 거예요. 5번 줄을 생략을 해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안 잡아도 되겠죠. 그래서 바레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4플랫을 바레로 다 잡게 되면 5번 줄이 남아있겠죠, 소리가. 그래서 중지로 4플랫을 잡아줍니다. 6번 줄 4플랫. 그 다음에 약지, 요 손가락으로 4번 줄, 3번 줄, 2번 줄을 이렇게 손가락을 높여서 4번 줄, 4번 줄, 2번 줄을 이렇게 다 잡아주시면 5번 줄은 뮤트가 자연스럽게 돼요. 그죠? 6번 줄 소리 나고, 그 다음에 4번 줄, 2번 줄까지, 3번 줄, 2번 줄까지. 그죠? 1번 줄은 뮤트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G샵 마이너. 그죠? 이렇게 치셔도 G샵 마이너, 이렇게 치셔도 G샵 마이너 7. 네, 이렇게 G샵 마이너 7. G샵 마이너 7.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다는 말을 자꾸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폼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생략해 준거 차이예요. 네, 그 다음은 E죠. E 다음에 F샵. 요게 이제 한마디에서 넘어갑니다. 그죠? F샵. 이렇게 한마디로 넘어가는데, 요거를 E를 여기서 뭐 치셔도 돼요. 소리랑 똑같으니까 치셔도 되지만, 요 뉘앙스가 조금 높은 음에서 나는 소리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위쪽에서 잡아줬어요. 보이시나요? 네, B를 잡는 폼으로, 여기서 B 잡는 폼으로 쭉 올라가면 3플랫에서 C죠? 네, C. 똑같이 요 C, D, E. 그죠? 네, 7플랫에서 B 코드 폼으로 잡으면 E. 그 다음에 두칸더 가면 F를 거쳐서 F샵이죠. 네, 똑같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B. 네, 요거를 그냥 이제 요 밑에서 잡는 코드로 좀 잡게 되면 B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그 F샵 on
B플랫을 잡으려면 조금 코드가 복잡해져요. 이렇게 내려가고 뭐 베이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잡는 게 편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샵 마이너 7. 네, G샵 마이너 7도 여기서 잡아줘야겠죠. 그 다음에 E, F샵, 그 다음에 B. 네, 두 가지 버전이에요. 이렇게 잡으면 조금 밑에서 치는 거고요. 치는 거고 위에서 치게 되면 베이스가 계속 내려와야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E 따당 F샵 B. 네,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베이스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B 그다음에 F샵 마이너 7 E F샵 B 되겠죠?